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화창하고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아주 상쾌한 날입니다. 이 갯모밀 꽃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또 바람이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물말림이 한번 있었어요, 여름에. 그래서 잎이 많이 떨어지고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돼서 이렇게 지금 꽃을 한창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야생화로서 굉장히 매력 있죠. 꽃도 너무 앙증맞고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이제 가을 단풍이 들어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이렇게 귀여운 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이 피고 있어서 한번 영상에 안 담을 수가 없네요. 이 아이는 노지 활동 잘 되죠. 그래서 제가 한 줌 제가 얻어왔는데요. 이렇게 여름 내 이렇게 많이 번식했고요. 제가 또 삽목해서 이 엄청 예쁘게 자랐는데 물 말려가지고 그 가운데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님께 절반은 파서 보냈습니다. 그럼 내년 되면 또 꽂아서 키우면 되니까요. 너무 번식력이 좋아요. 또 색감도 지금 예쁘고 앙증맞은 꽃도 예쁘고 그러죠. 이 엔젤 카랑코 해보세요. 진짜 사랑스럽죠. 색감이 단풍 드니까 더 예쁩니다. 제가 뚝뚝 잘랐던 장미호흡도 그새 좀 더 자란 것 같고요. 꽃 좀 보세요. 가지가 왜목됐는데 가지가 얼마나 많이 부러졌는데 지금 햇빛이 쨍하니까 그래도 활짝 웃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이 좀 작아요. 작다 싶은데 여름 나기에는 조금 이렇게 물받이 해서 조금 작다 싶은 분도 괜찮습니다. 아, 햇빛에 많이 달궈서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겨울도 잘 견딜 수 있겠죠. 어머나, 이 나비수국 제가 삽목해서 드디어 이렇게 하나가 개화하기 시작했네요. 꽃 보세요. 이렇게 제가 화분에 심어서 매목대로 심어서 이렇게 꽃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가 이렇게 정말 나비 한 마리 나비처럼 이렇게 앉아 있네요. 아이고, 얘는 누굴까요? 이 아이는 대풍둥이에요. 지금 완전 단풍 들어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보라살이 여름 내 여기서 지냈는데 엄청 많이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한 두 배는 자란 것 같아요. 뒤를 이거 보세요. 많이 자랐죠? 이제 꽃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끝에 또 이렇게 마르기도 했지만요. 아마 다른 많이 성장하고 여름에 햇빛을 많이 봐서 아마 예쁜 꽃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네요. 칼란디바 카랑코에 제가 삽목해서 꽂아놓은 아이 아주 짱짱하죠. 이 아이들은 여름 햇빛에 달구면 정말 겨울에 진디가 잘 끼거든요. 겨울 이쁜 꽃이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아이고야, 얼굴이 진짜 애기 얼굴만 해줬습니다. 이 아이가 퍼플 딜라이트 같아요. 제가 친구가 저에게 줬는데요. 여름 내에 이렇게 비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단련되어서 지금 색감이 예뻐지고 있습니다. 발렌타인 자스민 꽃 피는 거 보세요. 삽목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나눔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또 한번 다음 주에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애니시다 이발했는데 단정하고 예쁘죠. 예쁩니다. 여기는 제가 하나 심어놨는데 이렇게 참 삽목이 잘 되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개 꽃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우리 친구님이 선물로 주신 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유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여기 꽃 보시겠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꽃을 많이 피워줬고요. 지금 꽃을 꽃대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잘라서 꽂아보기도 했는데요. 이 아이도 삽목이 되더라고요. 꽃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졌는데 너무너무 건강해졌습니다.
이 아부틸론 이 아이는 정말 추천할 만한 아이 같아요. 꽃이 지금 피려고 이렇게 봉우리를 맺고 있는데요. 여름 내 아주 예쁘죠. 어우동 말한 모자 쓴 어우동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꽃이라고 구독자님께서 그러셨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입장들이 많이 커졌어요. 여름에는 힘들 때는 이렇게 입장이 크지 않았었거든요. 입장 많이 커져서 꽃을 여기저기 이거 보세요. 피워주고 있습니다. 핑크색으로 피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 꽃이. 무난하고 무던하고 꽃을 많이 피워주니까 키워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또 제가 크리스마스 로즈를 화분에서 작년부터 심고 키우고 있었는데 정원에 옮길까 말까 제가 많이 망설였는데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옮기려고 지금 파보니까 세상에 안 옮겼으면 정말 제가 화분이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조금 분해서 분리할 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막 여러 번 애를 써서 분리했는데 얘가 한번 보실래요? 뿌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 이렇게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잘 뽑아왔다 싶은 것이 밑에까지 이렇게 갔더라고요. 여름 내 꽃 테이블 밑에서 이렇게 돈나무하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옮겨줘야 되겠다 하고 뽑아보니까 세상에 뿌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겨울이 꽃볼철이잖아요. 이 아이가 크리스마스 로즈가 근데 세상에 뿌리가 이렇게 화분 모양 그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참.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다 심어줘야 되겠다 지금. 분갈이보다는 얘가 월동하는 아이니까 분보다는 이게 노지에 심어주는 게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다 싶어서 오늘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밑에 난석을 거의 배수층으로 많이 까는데 이 난석하고 이 받침을 완전 감쌀 만큼 뿌리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뿌리를 조금 풀어줘야 될것 같아서 난석도 조금 분리하고 조금 풀어서 땅에다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네요. 세상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자랐을지는 제가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좀 미안하네요. 뿌리가 갈 곳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금이라도 뭐 옮겨 주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성장세가 있는 아이들은 한번 뒤집어 보세요. 뿌리가 세상에 이렇게 감기고 감겼어. 이렇게 옮겨 주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로즈는 강한 햇볕보다는 약간 방근을 아주 포실포실한 흙보다는 약간 진기 약간 이렇게 약간 걸쭉한 이렇게 약간의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그런 땅에 심어주면 문제없이 잘 자랄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잘 자리 잡아서 예쁜 꽃 피워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게 옮겨줘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이 아이가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가격도 좀 사악하지만 꽃이 너무 예쁜 아이라 또 건강하게 잘 자리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